자, 2017년도 10월 17일 저희 카페 바닥주 오늘 상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상한가 종목이 4개인데요. 4개 중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여가지고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제1 파마 홀딩스입니다. 자,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가지고요. 제1 파마 홀딩스였지만 이전에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전에는 이 종목의 종목명이 제일약품이었습니다. 제일약품. 자, 제일약품의 잠재자산 정보 해가지고 2014년도 4월 20일 날, 4월 20일이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8,600원대에서 여기 보면 바닥 분석 홀딩 중 해가지고 8,600원 요때에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1000%가 조금 1,030% 정도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일약품. 자, 2014년도 4월 20일 날 제가 완전 바닥을 잡고 상승 후 조정을 받는 주식이기에 이제는 공개를 합니다 해서 아직도 강력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 중장기 홀딩 종목입니다. 중장기 홀딩 종목 수익률이 대단하죠. 자, 추천 당시 저희 카페 정회원에게 누구나 공개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자, 요때 당시에, 자, 요게 보면 2013년도 약 한 11월 달쯤 됩니다. 여기가 10월 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1월, 여기가 12월, 그래가지고 요게 2014년도죠. 자, 그러면, 2014년도 한 4월 한 20일경으로 제가 차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2014년도 04월 한 20일. 자,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뭐 제가 이평선을 전부 다 삭제를 했겠지만 요 가운데가 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비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가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음봉, 양봉, 양봉.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차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드리면, 자, 요거를 뭐 자세히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 여기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음봉. 여기 보시면 음봉 강하게 나오죠. 여기 양봉 21선 치고 올라갔을 때,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음봉, 그 다음에 양봉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간 거죠. 이게,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간 겁니다. 뚫고 올라가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을 해서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 똑같으지요. 자, 요렇게 여기에 양봉, 그 다음에 주가가 밀려서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강하게 상방을 지금 쳤죠. 자, 이때서부터 시황 분석을 드려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웬만한 종목은 물론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1000%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상당수가 왜 1000% 짜리가 터지는가. 자, 이렇게 바닥에서 제가 이때 당시에 매수 의견 드려서 한 번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8,6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상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는 이유가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이런 대박이 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 해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를 제가 왜 별도로 만들어 놨냐. 자,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비싼 회비를 내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잠재자산이 이때 당시에 제일약품, 지금 현재는 제일파마홀딩스지만, 자, 그때 당시에 제일약품의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잠재자산하고 사내 현금 흐름을 딱 보니까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그냥 2-3년만 꾸준하게 가지고 가라. 1년 동안 매집해라.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이, 자, 월급을 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 구간이 1년 아닙니까? 1년.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열심히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건축 현장에 가서 내 품팔이를 하든,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난리를 하더라도 하루에 10만원 이상씩은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금 갖고 이 종목을 매일 주워 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1년 동안만 주워 담아서 여러분들이 3,000만원을 모았다면 2-3년 후에 이 종목은 무조건 3억이 될 것이다. 자, 저희 카페에서 날마다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8,600원에서 주가가 이제 반도권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요때에 한번 조정이 온다고 전부 다 팔아먹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확히 9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6,000원. 그러면 뭐 대충 계산 잡아도 1,100%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자, 요때 매수 들어간 겁니다. 요때 아까 이제 2013년도.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절대 팔아먹지 않죠. 왜 안 팔아먹느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제가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집을 한 사람이 이거 주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가가 거꾸로 진다고 이거 전량 다 팔아먹느냐? 안 팔아먹거든요. 자, 매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만 팔아먹지,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봐서 이 종목이 1000%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 이 구간에서 안 팔아먹는다. 그럼 뭐 한 300% 올랐다가 100% 빠지니까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안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견디고 났더니 결국은 이 1000%가 터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투자를 할 때에 이 종목을 1년 동안 열심히 단기차익에 연연하지 않고 주워 담았다면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이 주식을 매집했다면 절대 이게 8,000원에서 24,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약 300% 올랐잖아요. 300% 올랐다가 주가가 한 150% 빠지잖아요. 빠지면 야, 이건 대박이다 그러고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하게 돼 있지, 이 구간에 절대 팔아먹지를 않는다. 왜? 1년 동안 매집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보통 오기와 끈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주식에서 1년 동안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여러분들이 1년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지금 돈이 없는 분들 낙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가, 종합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은 전부 다 급락이죠. 자, 이건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에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자, 안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종합주가는 급등하는데 돈이 없는데 싸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은 대박 칠 수 있는 종목을 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그럴 때 아, 이 종목이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하는구나. 급등할 때 매일 올라가면 어떤 놈이 못 견딥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절대 팔아먹지 않는다. 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원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8,000원을 절대 안 깨는 거죠. 이렇게 만원대까지, 12,000원. 자, 이런 분들,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매집했던 분은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아, 이 종목 싸다. 그리고서 이 구간에 또 매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안 팔아먹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해서 1100% 가까이 수익이 터졌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해야 인생이 2-3년 만에 2,000만 원이 2억이 되는 거고 3,000만 원이 3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 3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싼 종목 아니냐, 이거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거꾸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한 번은 쳤습니다. 자, 꼭지 목표가를 한 번을 쳤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급등을 지금 반복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구간일 수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파마 홀딩스는요,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자,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 왜 8,000원까지 왜 떨어졌을까요? 8,000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뭔가? 자, 이때는 저평가고 이때는 고평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잠자산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다 답이 나와 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주식은 내가 아무리 싸고 좋은 종목이든 아니면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은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냥 꾸준히 주워 담는다면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매일 공개하는 종목이 기본이 1000%죠. 기본이. 자, 기본이 1000%가 터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 자, 그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면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요. 자,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거 기회다. 종합주가는 연일 급등을 하는데 개별 종목은 전부 다 급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시고 종합주가가 이제 급등이 끝나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 그 자금으로 인해서 분명히 낙수 효과가 왔을 때 개별 종목이 시세가 터질 것이다. 자, 저희 카페에 아직도 여기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이 종목을 들어와서 보시면 아직까지도 1000%를 예측하고 있는 이런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1년 동안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1년 동안 그냥 꾸준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자, 그런 종목을 1년 동안 매집을 해서 2-3년 후에 오늘 제일파마 홀딩스처럼 1000%의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분명히 제가 추천하는 단 한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